둘, 셋. 어울리는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김둥이들. 안녕.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 우리 귀여워. 김둥이들 안녕. 저 이지가 빈틈있지에 돌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류진입니다. 저희가 너무 보고 싶으셨다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 빈둥이들 안녕, 채령이에요. 우리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지 유나입니다. 오늘 한번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빈틈있지 겨울방학 에디션 시작해볼 건데요. 오늘 사연 주제 공개해주세요. 기대돼. 아~ 네, 오늘의 사연 주제는 바로 흑역사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불킥할 사연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솔루션 테마도 공개해주세요. 오늘의 솔루션 테마는 바로 소울푸드입니다. 저희가 사연을 읽고 어울리는 소울푸드를 하나씩 제시하는 그 방식인데요. 저희가 한번 고민 해결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네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심하게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던 아이고. 날이 있습니다. 급하게 임시치아 모형으로 메꾸고 있었는데 잠시 모형을 빼놨다가 그만 잃어버렸지 뭐예요? 당장 다음 수업을 해야 하는데 화장솜을 꺼내 치아 모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우와. 천재인데? 화장솜 치아를 껴봤는데 혼자 너무 새하얗게 비싸요. 가방에 있던 땅콩 버터잼을 꺼내 화장솜에 칠해주었습니다. 저는 완전 범죄를 기대하며 수업에 들어갔죠.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우리 반 아이들은 선생님! 이빨이 왜 노래요? 라며 저에게 달려와 공들어 만든 이를 누르더라고요. 제 땅콩 버터 화장솜 치아는 거짓말처럼 쏙 빠졌고 제 영혼도 쏙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땅콩 버터 치아 땅콩 버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갈색인데 드라이몬 가방 거의 주머니 수준 거의. 혹시 멤버들은 가방에 넣고 다니는 머스트 해브 푸드가 있나요? 류진이 있잖아요. 저요? 네. 류진이 거의 맛별로 나오는 거 새콤달콤? 있잖아. 네, 새콤하고 달콤한 친구 맛별로 들고 다니면서 키우는 거 같은 거 같아요. 다른 거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또 눈이 마주치니까 하니까 나와 그러니까. 눈 마주쳤어. 당당했어야 돼. 오히려 약간 냄새 안 날 거예요. 약간 아니 약간 너무 당당. 대학교 전체 손가락으로 냄새 안 날 거예요가 이름이 될 거야. 진짜 너무 잘 어울렸어 그 대사랑. 전 사실 그 정도로 내가 꼈다는 걸 한 번에 받아들여 줄 만큼 컨피던스 한 펄슨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옆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거고요? 이건 저거고? 아치! 혹시 너야? 아 진짜? 아 나빴어. 유진이 정말 사회에서 만나기 싫은 스타일. 중상 모략이 취미냐 이런 그만해. 멈춰. 제 취미 중 하나는 생일마다 친구에게 어울리는 케이크 만들어주기인데요. 얼마 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생일이라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할 만한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꼭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쯤이면 도착했으려나요? 얘기하길래 12월 사실 제 생일이 있는데 아 우리 망했다 지금 약간 예상하고 지금 있나? 예상한다. 그러니까. 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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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 때는 그냥 한 말이었거든요. 사실 진짜? 멘트 할 거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한 거였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제가 요리를 진짜 잘하죠. 저 제가 진짜 미역국 잘 끓여요. 제가 미역국 몇 번 끓여봤어요? 전 다섯 번. 류진이 너무 끓여주고 싶구나. 아니 저 너무 끓여주고 잘 끓여요. 아니 저 진짜 잘 끓여요. 아, 저 몇 번이나 끓여. 그러면은 류진이랑 저 하나씩 끓여서. 아 이렇게 나게. 아니 네 그릇 버블에다 올리도록 해. 네 그릇 만들어. 제가 생일인 만큼 아주 진지하게 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주제. 벌써부터 스윗해요. 네, 연말인 만큼 한 해 동안 쌓인 가족과 친구에 대한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연은 네이버 나우와 헬로 에리트 공식 SNS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다음께 재밌는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 빈틈있지 겨울방학 에디션은 12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방송을 놓친 빈둥이들은 이후 네이버 바이브 앱에서 다시 보게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시작! 빈! 틈! 있지! 결방아!